자, 아머 브레이크, 이거 저희 서버 최초로 뽑았습니다. 브레이킹 아머. 기능은 적의 방어구를 약화시켜 더큰 데미지를 입도록 하는 겁니다. 리니지 1의 아머랑 비슷한 것 같고. 자, 일단은 내가 파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뮨을 받고 맞아보자. 야, 너 변신 멋있어졌다. 자, 내가 파티할게. 너 파티할 때 해봐. 일단 뮨안 받고, 아, 일단 잠깐만. 자, 뮨안 받고 하고, 뮨 받고 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뮨 받은 거부터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와! 야, 뮨 받, 야, 이거, 너 빨갱이, 야, 이거 빨간 약물은 자동으로 먹는 거잖아. 맞지? 지금 몇대 맞은 거냐? 한, 네대안 맞은, 한네대 정도 맞은 거 같은데? 맞지? 이거 스턴을 안건 거야, 스턴을. 원래는 이제 아머 넣고 스턴을 걸려서 때려야 진짜 아픈 거죠. 지금 스턴을 안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뮨 받지 마봐. 오! 아니, 방금! 아니, 방금 피가 한 번에, 너 만피 얼마냐? 한 번에 2000피 없어진 거 같은데? 방금? 맞지? 야, 너는 스턴을 볼 필요가 없다. 테스트가 안 되네. 와, 장난 아닌데? 근데 힐군이가 좀 레벨이 약하니까 잘 들어가나? 좀센 사람 한번 불러볼게요. 좀센 사람. 아, 그러면 누구로 불러볼까? 좀 조금 센 사람 불러야 되는데, 별풍은 좀 그럴 것 같아. 이게 그 업데이트 이후로 좀더안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별풍은 좀 그렇고, 그 업데이트 이후로 좀 약해졌다고 들었어. 아, 우리 어려서 마벨 형이 세다. 마벨 오빠. 형님들, 마벨 형님 인정하시죠? 마벨 형. 분량이 마벨 형이 그냥 이겨. 영웅 1티어. 마벨 형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지트 한번 와주십시오, 네. 아, 나 그리고 정탄을 안 차고 했네, 정탄을. 야, 힐구나, 너 때릴 때 정탄 안 차고 했다. 와, 그래도 우리 법사 중에 좀 센데. 마벨 형은 센거알 거야. 조작 아닙니다. 아시죠? 마벨 형 진짜 셉니다. 이게 암호가 100% 들어가는 건 아니네. 100%는 안 들어가네. 아니, 어? 이번에는 상대가 상대인 만큼 스턴을 걸고 때려볼게요. 오메, 주먹으로 쳐버렸네. 일단 스턴 한 방에 3분의 2피는 까는 것 같은데요? 맞죠? 내가 방금 주먹으로 쳐버려가지고 스턴 올려야 되는데. 형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주먹으로 쳤어요. 패치를 원래 잘 들어갔나? 저는 패치 전을 아예 모르니까. 근데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 사람들 말로는 뭐 패치 재난에 뭐한 3대 맞으면 죽어본다. 그런 소리가 있었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사기지. 지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만족되는 것 같아요. 마방 영향 있나? 저, 나좀 불어볼게요. 맞다. 스턴. 트리플 슬래시랑 같이 터지. 어때요, 형님? 엄청 아파요? 그러면 이거, 형님, 그, 뭐냐, 이거, 제가, 암을 안 쓰고 때려볼게요. 암어 쓰고 때리고, 암어 안 쓰고 때리고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진짜 마벨 캐릭이 진짜 쎄. 전설은 아니지만, 영웅, 혈에서 영웅 변신 중에 으뜸이야. 형님, 분량이 이기지 않나요? 아, 만피력이지. 자, 그러면은, 스턴 안 넣고, 그냥 해볼게요. 주홍이, 아니, 빨개, 그냥 자동 빨갱이 놔두시면 될것 같아요. 암어 안 쓰고 때려볼게요. 와, 이거 봐! 이렇게 많이 때려야 돼! 차이 나잖아. 내가 봤을 때한두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두 오, 차이 배. 많이 나네. 한두배 정도 차이 정도 아닙니까, 형님? 그 이상 나는 것 같아. 이번에는 아머 넣고 때릴게요, 형님. 아까 주홍이 안 먹은 거죠? 그냥 빨갱이 그냥 놔둔 안 먹었어, 거죠? 안 먹었어. 그럼 그대로 이번도 똑같이요, 형님? 두 배만 돼도 이거 근데 씹사기 아닌가? 완전 사기네. 두 배만 되더라도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 혼자 때리는 걸, 내가 두 명이 때리는 거니까. 근데 잘안 걸리네? 근데 잘 걸, 또 잘, 또 잘까지 걸리면, 진짜 개사기지. 이게 랩 차이인가? 근데 레벨 오케이. 와! 봐봐!
드립이다니까? 맞죠? 와 이거 물론 이제 트리플 슬래시까지 터졌는데 같이 터져버린 그냥 팍 그냥 턴 없어도 죽겠는데? 지금 수턴 없이 때린 거 형님. 그러니까 방금은 이제 렌타가 물론 트리플 슬래시랑 같이 그러니까 트리플 슬래시까지 터져버리고 저거 걸린 상태로 해버리면 훅 간다는 거야. 우무사 나오는 거지. 아 이거 그러면은 중이 없으니까 빨갱이 그냥 먹게 놔두고 스턴 걸고 한번 때려볼게요 그냥. 그거 저주 걸고? 오케이. 아 씨발 주먹을 또 벗고 스턴 한 방에 실전을 나가야겠다. 예. 다 한 거 같으니까 그러면 라스트 다시 한 번만 형님 다시 한 번만 아머 넣고 스턴 한 방에 죽는지 안 죽는지. 오케이. 아머를 딱 걸고 이게 스턴이 제일 길면 5초짜리야. 근데 이게 5초짜리가 안 걸려가지고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봐봐 원거리 아머야. 원거리 아머 원거리 스턴이야. 이미 상대는 나 때리기 전에 저거 맞고 시작해. 형님들 원거리 아머입니다. 이게 차이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치고 턴 딱 치고 아 스턴이 안 도네. 와 방 빵 터진 거 봐. 와 피 너무 못한다. 좋아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테스트 요원으로 이렇게 활동해 주셔가지고 간다. 네 고맙습니다 형님. 사용해본 결과 사용해본 후기는 일단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두 배. 네 두 배면 장난이 아닌 것 같고 좀 이 걸리는 것 자체는 그렇게 잘 걸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 걸리는 거에 따라서 승패가 틀린 거니까